습도가 계속되는 요즘 실내에서 지내다 보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. 체중이 1kg 증가하게 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체중의 약 두세 배 이상 증가되어 무릎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양손 다리 모으기입니다. 바로 선 자세에서 양손을 들어줍니다. 한쪽 다리를 모으면서 호흡을 마십니다. 다리를 내리면서 호흡을 내뱉습니다. 반대쪽 다리와 번갈아 가며 실시합니다. 팔꿈치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유지합니다. 이 동작을 1분간 실시합니다. 두 번째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입니다. 팔꿈치를 펴고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. 복부에 힘을 주고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.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. 20초 동안 걷다가 20초 뛰고 마지막 20초 걷습니다. 세 번째 동작은 핸드레드입니다.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눕습니다. 배꼽이 땅에 닿도록 꾹 누르고 다리를 들어 올려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. 상체와 팔을 들어 올리며 다리는 모으고 발끝은 펴줍니다.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줍니다. 이때 호흡은 길게 마시고 다섯 번 끊어서 숨을 내뱉습니다. 머리는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 줍니다. 이 동작을 1분간 실시합니다. 네 번째 동작은 비둘기 자세입니다. 한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습니다. 반대쪽 다리는 45도로 접어서 상체를 천천히 숙입니다. 호흡을 내쉬면서 팔꿈치를 펴고 손을 앞으로 뻗습니다.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을 잘 따라하시면 체중 증가를 막아주어 관절과 척추의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